그래서 그 층암 절벽에 두텁잖아. 바위가 얼마나 크고 두터워. 그렇게 두터워서 그런 데서 설마 꽃이 피랴 해야지만 그 바위 틈에 있어서 꽃은 피어서 웃고 있고 봄바람이 사랑사랑 불러서 참 날아갈 듯이 막 모든 네? 초목이 춤을 춰도 새는 울고 있어. 앉아서 새가 우는 것을 노래소리로 듣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슬픈 사람은 그게 울음소리로 들려. 그래서 새 울음이 우는 소리로 들린단 말이지. 우는 소리로 들리기도 하는 거야. 새가 다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야. 새가 부르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노래소리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우는 소리고. 응? 그렇게 아무것도 생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곳에서도 생명은 저기 태어나고 거기다 뿌리를 내려서 피어나서 웃고 있어. 다 그게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명암이 있고 이중적이고 다중적이야. 응? 누구 하나 기분이 이렇다고. 그러니까 인생사 슬프다고 텅 울 일도 응? 기쁘다고 너무 깔깔거릴 일도 아니라는 거지. 다 그 이면에는 슬픔과 기쁨이 공존한다는 시야. 참 시가 좋지 않소? 이 봄에 너무나도 어울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택했어요. 내가 한 번만 더 드리고 저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무용할게요. 목이 좀 컨디션은 안 좋아서 악대기를 쓸 거예요. 악대기를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새겨서 이쁘게 들어주시기 바래요. 청암 절벽이 좋다고 해도 What?
봄바람이 좋다 해도 봄바람이 좋다 해도 좋다 해도 좋다 해도 새는 앉아서 아이고 대고 허허은다 그시다 아이고 대고 허허은다 그성화 성화가 성화가 났네 해 중암 철벽이 시다 허여가도 허여가도 꽃은 피어오고 있고 봄바람이 좋다 해도 꽃은 피어오고 있고 봄바람이 좋다 해도 새는 앉아서 울고 있네 새는 아이고